로팀, 도팀.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플란다스의 닭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직인 게임을 가고 있습니다. 쇼어 직인.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조금씩 오고 있는데, 오후에는 또 비가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구라청이 구라를 안 치기를 믿고, 오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대어호 타고 생도로 네, 가겠습니다. 오늘 쇼어지깅 포인트는 생도 포인트. 열라치고 비 진짜 일단 비 피할 수 있는 데 찾아봐야 되는 거 아이가? 짐은 여기 둔 게 나을 거야 아마. 야,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목소리 목소리가 좋으십니까?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참 편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도 도착했고 지금 비가 막 내리는데 지금 초반에 좀 내렸다가 지금 끝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생도 지금 여기 6번 자리에 저희 회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지금 이렇게 왔고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 여기 필드에 오니까 여기 프리젠 메이슨 저쪽에 유튜버 분도 또 여기 뵙고 오늘 되게 많이 오셨어요. 여기 휴무라 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한번 또 손맛 즐겨보고 꼭 뭐 큰 거 하나 잡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 바닥이 전체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미끌림인 것 같네. 일단 100g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리모토 9103H 올림픽 리모토 9103H 14000에 45입니다 45. 네, 쇼크리드는 지금 101비 네, 101비 지금 감았고요. 앞에 지금 볼류대가 엄청나게 지금 밟습니다. 날물 시간대라 가지고 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오늘 왠지 고기 한 마리 나올 것 같다. 야, 이거 플러깅 해야 되나? 앞에 지금 볼류대가 엄청나게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지금 엄청나게 잘 받치네요. 다행히 지금 비가 또 그치고 바람도 적당해요 지금. 야 이거 100 날라다니는데. 와 무구라 씨 조류바 와 조류바 장난 아닌데. 안 지키죠? 오늘 한번 제대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20까지 올려볼게요. 자, 롱지그. 네, 롱지그. 지깅 하실 때 어시스트 훅은 앞에 짧게 이렇게 하나만 다르시면 돼요. 딱 하나만. 네. 120g입니다. 120g. 장소네요. 여기 추억의 장소. 좀 짧아졌어요. 자, 잠시 쉬는 동안 여기 이쪽에 제가 온 쪽의 포인트를 한번 또 이렇게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왼쪽에 끝에 쪽에 계신 곳이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저 두 분 서 있는 분 계시죠? 저게 1번.
그리고 지금 이쪽 저희가 있는 쪽 이쪽에 여기가 6번 여기가 6번 자리거든요. 여기가 6번 자리고 이렇게 이제 돌 사이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가 5번 여기가 발판도 좋고 하기가 좀 좋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원료대가 이렇게 받치면은 요 선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받쳐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고 저 뒤쪽에는 이제 날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뒤로 받쳐 가지고 쫙 이렇게 빠지고 이게 들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쫙 붙여 가지고 딱 원료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제일 먼저 그 조류가 받치는 쪽이라서 여기도 상당히 포인트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부산 용도에 있는 생도입니다. 생도. 어렵다 어려워 와! 됐다! 오씨! 끝에 오샤 다 안 되겠는데 진짜 끝에 오샤 안 되겠는데 진짜 내려가야 될까? 안 내려갔어요? 됐어. 됐어. 손목 보기 딱 좋은 사이즈네. 지금. 우와! 고생했습니다. 이거 뭐. 참. 같이 손맛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한 마리 끝이네요. 에휴 일단은 뭐 오후까지 많이 흔들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전갱이나 뭐 이런 거 잡으러 갈게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오랜만이니까 너무 힘들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어렵네. 어려워. 역시 작년에 퍼프 가던 거는 사기였어. 아, 난 기쁘네. 하하하하.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